초비는 항상 2인자란 쓴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라인전의 킹이었지만 대회의 킹이 되지 못했죠. 그에게 그리고 젠지에겐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두려운 부분은 제가 저 자신한테 믿음이 부족할 때 그게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해결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1999년부터 해온 수많은 e스포츠 중계 중 최고 단 한 경기를 뽑으라면 제 선택은 이번 DRX 대 EDG 8강 경기입니다. And the Nexus is in his eyes and he's gonna get all the inhibitor! The inhibitor is back up! No! The game was in your hands, Steph! It was right in front of you and the inhibitor spawned! 오랜 기간 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항상 머물러 있거나 좀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And New York erupts as Zeka will not fall! Zeka will not allow it! 여기까지 오면서 사라진 것 같아. ERX 아무도 그들이 여기까지 오리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Nearly a kill and a scout! Needs to get the shot! Oh, the flash! 젠지는 EDG보다 훨씬 더 잘한다 생각하고 있어서 더 준비 열심히 해서 젤카라는 이름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데프트 선수 인터뷰할 때 우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어느 누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나이가 됐는데 엄청난 서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누가 이기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정상 결전이 시작됩니다. LCK의 새로운 황금 시대의 서막이 열립니다. 흑경을 제 손으로 한국으로 보내게 되어서 유감스럽네요. 초비를 저 팀으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시 기억나게 해줄게. My dance is not over yet.